네, 오늘의 신곡은요, 현정 가수님의 이유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분은 만악도의 꿈을 버리지 않으시고 중년의 꿈을 이루시고 계시는 우리 그런 아름다운 또 고고하고 또, 매혹적이고 이런 가수님이십니다. 남을 먼저 늘 챙기시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현정 가수님 사랑 많이 해주실 거죠? 가정이 화목하고 가와만사성이라는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 문구가 가장 잘 어울리시는 그런 가수님일 것 같습니다. 자, 가와만사성이 뭐예요? 집안이 화목해서 하는 일마다 다 거침이 없이 잘 된다는 거잖아. 그죠? 집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꿈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2021년 야심작 이유 없는 사랑 등대가 되어준 당신, 행복의 종착역에 이세 곡으로 2집 음반을 내놓으셨고요. 나 제목을 보시면 정말 이 행복이 막 따라올 것 같지 않으세요? 행복이 막 느껴지시죠? 왜냐하면 이유 없는 사랑, 등대가 되어준 당신, 행복의 종착역. 자, 제목만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그런 곡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은 이유 없는 사랑 갈 거고요. 자,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무조건적이어야지, 그죠? 사랑에 조건이 있으면 안 되죠? 이유가 따라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첫눈에 반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첫눈에 반하면 어떻게 돼요?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이 무조건 좋잖아. 그래서 첫눈에 뿅! 그게 이유 없고 조건도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저와의 인연에 이유가 있으십니까? 없죠? 그게 다 이유 없는 사랑입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큐!
오늘의 신곡은 이유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여자키 한번 듣고 오셨으니까 우리 남자키로 티칭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남자키 한번 가고 여러분 티칭 가보겠습니다. 자. 하셨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듣기 좋으시죠 노래? 예, 노래 굉장히 좋으시죠? 예, 자 여러분도 무조건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이유 없는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예, 또 뭐 이것저것 나이가 들수록 따진다고 하는데 자 이유 없는 사랑이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하고 함께 가보겠습니다. 지자 향보다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자 보세요. 앞에 박자가 들어간 다음에 향긋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번 가볼게요. 자 향긋한 지자 향보다 보세. 자 향자 앞에서 숨을 쉬어주고 갔습니다. 향긋한 지자 향보다 더 친한 사랑을 주고. 네, 노래가 부를수록 좋은 것 같죠? 예, 네, 자,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함께 가볼게요. 오세. 자, 향긋한 치자향보다 더 진한 사랑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에다가 근데 더치에 뭘 줬어요? 페로체를 좀 넣어줬습니다. 약하게 페로체를 좀 넣습니다. 에에 이 소리를 넣습니다. 더 진한 사랑을 주고. 자, 더 진한 사랑을 주고 달콤한 커피향보다. 자, 달콤 한 커피향보다 커피향보다 더 많은 설레임 주네. 네, 달콤한 커피가 여러분한테 설레임을 주시나요? 네, 달콤한 커피는 저한테 설레임이었어요. 그래서 가사가 커피 향이 굉장히 설레임을 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사에 이렇게 갔습니다. 한번 같이 가봅시다. 노래를 부르실 때 웃으면서 예쁘게 노래가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예, 입을 다 벌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페이스 얼굴에 있는 모든 공간을 열어주세요. 이번에
잠깐만요 설레임이라는 단어에서 지금 여기 이 반주기가 악보가 잘못 나왔거든요. 더 많은 설레의 차이가 나야 되는데 차이가 나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설레가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수정할 곳이 약 세 군데 있어요. 그래서 수정할 거니까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불러주세요. 더 많은 설레임 주네. 설자가 올라가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작은 행복에도 고마워. 예, 정말 작은 행복에도 고맙다고 느끼면요 자기가 정말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늘 큰 행운, 또 우리가 네이크로바처럼 행복은 옆에다 두고 행운만 찾아다니는 거, 세이크로바가 행복인데 네이크로바만 찾으러 다니는 거 이거 하지 마세요. 예, 세이크로바가 행복이니까 세이크로바만 열심히 찾으시면 됩니다. 뭐 찾을 것도 없어, 그쵸? 예, 자, 작은 행복에도 고마워. 자, 작은 행복에도 아차레치 몰래라는 기교를 줘요. 노래가 예,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아차레치 몰래라는 사랑에 정말 이유 없이 그 사람이 정말 좋다는 듯한 그런 기교를 넣어서 감정을 넣어서 들어갈 거예요. 아차레치 몰래줘서 작은 행복. 제가 지금 남자키라서 이게 감정이 팍 들어가진 않지만 예, 자, 작은 행복에도 고마워. 욕심 없는 사랑 만들고 예, 자, 다시 여기까지. 작은 행복에도 고마워. 욕심 없는 사랑 만들고. 자, 차례대로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잠깐 고마워의 음을 한번 잠깐만 들어보실게요. 멜로디 넣어서 가볼게요. 자, 멜로디 자체는요 고마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아까 제가 세 군데 고친다는데 말씀드릴게요. 고마워 아니고 고마워. 악보는 맞아요. 악보 그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멜로디대로 가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잠깐만요. 고마워하니까 당연히 욕심이 없겠죠. 그쵸? 이유 없이 좋은 우리 사랑은 이유 없는 사랑이여라. 이유가 없으니까 이유가 없겠죠. 자, 이유 없는, 이유 없이 좋은 우리 사랑은 이유가 없는 사랑이다. 가볼게요. 쉬고 둘 셋. 이유 없이 좋은 우리 사랑 저희 노래들이 박자가 참 편해요. 그죠? 예. 여덟 박자가 계속 쭉쭉 나오니까 이유 없는 사랑이여라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 부르시긴 편하실 거예요. 자, 한 번만 다시 여기만 가볼게요. 이유 없이 좋은 이유 없이 좋은 우리 사랑은 헤이! 이유 없는 사랑이여라. 하얀 종이 위에 쓰고픈 말은. 자얀 종이 위에 여러분은 뭘 쓰고 싶으세요? 뭐 쓰고 싶으세요? 사랑해? 당신? 너? 예, 자, 여러분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하얀 종이 위에 쓰고픈 말은. 여기는 이유 없는 사랑이니까 사랑을 쓰겠죠? 사랑해. 자, 지난주에 제가 노래를 가르쳐 드리면서 뭘 말씀드렸어요? 한 박자짜리가 두 개 이상 나올 때는 테뉴토나 스타카토를 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 사랑의 두 박자짜리야, 그쵸? 두 박자짜리가 쭉쭉 나오니까 여기에서 스타카토로 줄 수 없고 테뉴토로 줘야 되겠죠, 그죠? 사랑해 끌어줄 거예요. 테뉴토로 줄 거예요.
아셨죠? 스타카토 주지 마세요. 사랑해 이게 아니고 사, 그 음을 충분히 내주세요. 사랑해 아울러서 감정까지 같이 넣어주세요. 네, 자 폴링이라는 기교 넣으면서 사랑해 예, 이 기교가 폴링이잖아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요즘에 시원한 폭포수처럼 예, 그래서 거기서 사랑해에서 음을 충분히 내주십니다. 자, 들어갈게요. 하얀 종이 위에 쓰고픈 말은 사랑해 당신을 원래는 앞에 당자에서 한음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음이 많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됐냐면 당신을 이렇게 됐거든요. 당신을 이렇게 돼야 돼요. 예, 지금 음이 표시가 잘못 나왔어요. 앞에 당자보다 한음 높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당신을 자 당신을 해볼까요? 네. 앞에는 길어요. 당신을 정말 얼마나 예쁜 가사예요. 제가 누가 썼는지 잘 썼네. 시원해. 당신을 시원해. 이유 없이 사랑합니다. 좋죠? 네, 여러분 배워놓으시면 후회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비싼 노래입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해주세요. 2절 똑같이 들어갑니다. 1절하고 헤이. 2절 다 들어갔어요. 1절에서 2절까지 DC라고 해서 디카포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2절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스 갈 거예요. 비스 1 갈 거예요. 어디부터? 하얀 종이 위에 쓰고픈 말부터. 자, 갑니다. 하얀 종이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2절까지 갔죠. 그러면서 비스 1과 비스 2를 갔습니다. 자 이제 한 번씩 1절 남자 키 2절 여자 키 부르면서 마무리 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처음부터 가주세요. 자 1절을 여자 키로 먼저 갈게요. 더 많은 사랑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